맛이 네, 나요? 맛이 나니까. 먹고 나서 좀 먹어보고 좀 얘기를 해야겠죠, 이게? 아니, 이게 이거... 원래 바삭하게 돼야 되는데 살짝 그렇게 됐네요. 바삭하든? 아니죠? 저는 먹었을 때 맛있었는데. 이게 김치전도 아니고 라면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그리고 안주로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안주 안 먹어요. 안주 먹으면 안 돼요, 이거. 간식! 아니야, 간식도 좀 그래. 그래서 라면 끓여서 먹고 김치 따로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조금 태워서. 그러니까 뭐 약. 이거 많이 안 익혀가지고. 네. 뭐 얇게 했다 하더라도. 게다 면이 들어있어. 얇았다 하더라도. 그냥. 네. 이게 좀 이렇게 이게 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네. 그게 가 그거죠. 데콕. 데콕? 말도 안 나오네요 지금. 만약에 비빔면과 부침가루랑 이런 거 있으면 해 드실 수. 아 일단 비빔면 먹죠 맛. 뭐 찾는 거지. 하여튼 가윤 씨, 아 이게 좋았는데 조금 뭔가 맛이 아쉬워요. 좋았대. 남겼다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죠. 비빔면 먹겠다고 해놓고 좋았다고요? 아 갑자기 비빔면 확 땡기네. 근데 가윤 씨 거 다음에 제게 나와야 되는데. 왜요? 원래 세트로 다. 세트예요. 아 그래요? 코스 요리. 코스 요리. 나왔어요. 그래요? 원가 2,750원에 6분 10초. 맞아요? 아닌 것 같아. 자기 제대로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볼까요? 컴온! 컴온! 우와, 뭐야? 우와, 이거는 맛있다! 우와, 고운 맛이다! 이거 일단, 특이하다, 특이하다. 지금 벌써 보시는 분들이 달려들잖아요. 네, 뭔가 이게 좀. 피자 뭐야 저거? 이건 맛있는 와, 거야 무조건. 핫케이크가 너무 맛있어. 뭡니까? 계란 오믈렛. 이거 제 거 같아요. 아이고 역시. 교수 이거 뭐예요? 써먹는 피자라고요? 아이고 여이고. 떡피 떡피. 사실 더피. 사람들이 요즘에 피자를 먹으면 밀가루 같은 거 먹으면 몸에 좀 안 좋잖아요. 더부룩하죠. 그래서 밀가루를 배제한 정말 몸에 정말 좋은 밥인가요? 밀가루 대신 고구마를 밑에 써먹는 피자. 야 근데 고구마네요? 예 고구마예요. 아 이게 고구마예요. 야 이거 대박이다. 모양은 센데. 재료는 뭐 들어가죠? 재료는 이제 고구마, 삶은 고구마랑 그 위에 그 옥수수 송조림에다가 그리고 올리브 예,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갔네요. 까만브레 치즈랑 뭐 이렇게 해서. 소스는 뭐 뿌려요? 소스는 저게 그거예요. 치즈예요. 치즈? 왜 돼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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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어! 또 왔어! 진짜 맛나는 거 같다. 야, 이렇게 재밌게 뜨거울 수가 있나? 아, 저! 아니, 몇 년 만에 술래? 야, 이렇게 재밌게 뜨거울 수가 있니? 아, 진짜 뜨거워. 아, 진짜 뜨거워. 아우, 뜨거워. 나 이렇게 뜨거울 줄 알았어. 아우! 연기가. 아우, 너무 뜨거워. 이게 겉에는 안 그런데 속에가! 야, 한바디면 나 혼자 이 해초를 뺐다. 아우, 이런 못해. 아우! 너무, 너무 맛있어, 눈물. 아우, 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먼저 먹어도 다행이지. 어때요? 괜찮죠? 아, 저거 맛있다. 달콤해. 아, 이게. 맛있어. 이게 맛이 고구마의 달콤함과 파인애플의 상큼함 여러 가지 맛이 섞이면서 조화가 돼 있네. 맛있어. 당연한 말 아니야. 요리 잘 하시나 봐요. 어, 맛있네. 괜찮은데, 이거? 근데 이거밖에 못해요, 제가. 아니, 근데 필살기예요. 이거 진짜 맛있네. 인간적으로 좀만 주시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우리는 이게. 인간적으로 먹고 우리는. 냄새만 한 번만 맡겨주시면 안 돼요? 야간 매점에서만큼 기계입니다. 냄새가 너무 뜨거워. 거의 자판기라고 보시면 돼요. 먹는 자판기예요. 기계가 너무 뜨거워. 기계가 너무 뜨거워, 진짜. 고구마 이렇게 좀 이렇게 뒤에 좀 탔거든요? 약간. 아, 나 그런 거 완전 좋아해. 완전 군고구마야, 군고구마. 어? 완전 좋아해. 그래? Who are you? 파인애플 나 음식에 과일 들어간 거 싫어. 소윤 씨도 소윤 씨도 성격이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아 고구마 너무 좋아. 탄 거 너무 좋아. 과일 들어간 거 싫어. 근데 기복 좀 심하시죠. 기복이 좀 있으시네. 그죠? 힘내서 조울증 소윤. 아 조울증 소윤.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기복이 좀 있으시네. 아니 음식에 뭔가 과일 들어가는 건 과일한테 싫어요. 이거는 그 기호에 따라서 빼도 되거든요. 과일은 맞아 맞아. 상당히 그 아이디어적인 문화고 모든 면에 있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네. 아주 잘 됐다. 국물 국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맛으로 따지자면 저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보다 아주 조금 더. 조금 더. 정말 먹는 순간. 왔다! 그렇게 하려면 MSG는 넣어야 돼요. 왔다! 그런 맛이 한번 와야 됩니다. 이게 그런 맛이 한번 와야 돼요. 기가 막힌 맛이 나와야 됩니다. 2,900원에 3분 3분. 어쩔 땅이구나. 어머.